어쨌든 지난 시간에 비료를 했으니까 오늘 6점만 하면 되죠. 6점. 어? 6점만 왜? 뭐? 6점만 한다고요? 아 6점만 안 되는 거야. 뭘? 2시간 좀 있다 하면 되는 거죠. 2시간 더 하고 싶어? 하자. 아, 재미없네. 할 수 있어요, 6종. 2시간 가능합니다. 이 6종만 가지고 6종 학이라는 학문이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에? 한 학기 분량의 그 양이 있어요. 하자. 아직 2시간 못 하겠냐? 자, 6종이라는 게 뭐냐? 길을 6자야, 길을 6자. 길을 6자라는 거야. 종, 종, 종. 그러니까 이 6... 고기라니. 물론 나도 고기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니까, 기르는 거야, 기르는 거. 근데, 우리가 기를 때, 육종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로는 동물, 식물, 그리고 균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걸 다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GMO라고 들어보세요, GMO. GMO, 식품. GMO라고 들어보고 있어요? 네. 기관. GMO가 뭐야? 기발병. 유전자. 유전자 변. G. 진. 지옥 아니 그거 유전자 말한 지옥이잖아. 아니 유전자 진 그러니까 진 M 메터리얼 오는 올바른 오는 뭐냐 오는 오브젝티브 가지가지네 정말 그럼 안 하려는데 아 그래 유전자 변형 생물 그치 유전자 변형 생물 지네티컬리 모디파이드 오가니즘 그쵸. 근데 이 GMO라는 명칭 대신 최근에 이제 쓰이고 있는 게 LMO라는 게 있어. 제네틱이 아니라 리빙이야, 리빙.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얘기, 살아있는 생명체. 이걸 이용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게 바로 GMO, LMO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종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부터 계속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인류가 써먹기에 좋은 쪽으로 계속 개량을 시켜온 방법이지. 개량시켜온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많은 작물들 있죠. 벼 있잖아, 벼. 인간이 과연 처음부터 벼를 먹었을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벼, 원래 야생의 벼가 있어요, 야생의 벼. 야생 벼를 보면, 실제로 지금 야생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야생 벼를 보면은, 나달이 되게 작아. 여러분, 피 알아? 피? 피라고 알아? 블러드 말고. 아니, 블러드 피 말고. 되게 벼랑 같이 나는 조그마한 작물이 있어. 그 피 보면은, 예를 들어 벼의 나달의 일곱 크기라고 하면 피는 되게 쬐까네. 조 알아 조? 아, 네. 조 수수 이런 거 있잖아. 조처럼 이게 되게 쬐까네. 초딩 때는 항상 급식으로 차조밥이 나오긴 했는데 그랬다고. 그때는 조를 먹었어요. 조를 생각하면 갑자기 좀 슬퍼져서 조를 별로 차조밥을 좋아하지 않았거든. 참 육종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키우는 거.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로는 굉장히 다양한 걸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자체를 다 의미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육종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좀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냐면 여기서는 식물 쪽에 좀 많이 맞춰져 있죠. 식물이 좀 많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육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전통적인 육종 방법에 대한 거. 자, 여러분이 농사 중에서 좀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여러분 토마토를 키워 토마토를 집에서 토마토를 키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마토를 키웠는데 토마토를 하나 이제 어떻게든 씨를 구해가지고 여러 씨를 구해서 심었어. 심었더니 토마토가 쫙 났는데 토마토 쫙 어떤 토마토는 키가 커, 어떤 토마토는 키가 작아. 근데 결국에 우리가 토마토를 키우는 건 관상용인가요? 먹어요. 먹으려고 키우는 거잖아. 근데 봤더니 어떤 토마토는 먹었더니 굉장히 짧은 맛이 나. 그러니까 토마토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전통적 육종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 할 건데 자, 색깔 좀 모으고 할게요. 여러 색깔이 여러 개 있는데 좋아. 자, 1번 토마토 A. 1번 토마토 색깔은 노랑색. 토마토가 굉장히 작아요. 이따만한 토마토입니다. 짧은 맛이야, 짧은 맛. 떫은 떫은 맛이 나는 토마토 하나가 있대요. 자, 그다음 B. B 토마토. 대왕 큰데. 자, 일단 크죠? 매운 것 같아. 자, 얘는 무슨 맛이 나냐? 매운 맛이 나. 알았어, 알았어. 단맛이야, 단맛. 새콤달콤하죠? 새콤달콤.
다음에 세 번째 토마토 C. 샤야 샤 젠. 자 이건 무슨 맛이 날까요? 신맛. 얘는 쓴맛이 나. 아씨. 생각해보면 떫은 것은 맛이 아니긴 한데, 그쵸? 떫은 맛이 아니니까. 난 이제 감각일 뿐이니까. 자, 아, 단맛은 또 뭐 신맛. 어, 신맛. 굉장히 신맛이 강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A, B, C 세 종류의 토마토가 있어. 그럼 여러분 뭘 키우고 싶어? 단맛이 크고. 단맛이 좀 있고, 그다음에 큰 토마토 있잖아. 이거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이 토마토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 토마토를 키우기로 했어요. 자, 그럼 난 너만 키우겠어. 라고 해서 또 이제 그 다음 세대로. 그럼 이제 B형, 그 A랑 C는 이제 도태가 된 거잖아. 내 마음에 안 들어. 제거해버리고 B만 다시 다음 세대로 키웠어. 다음 세대로 키웠더니 그 다음 토마토는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이거는 B-1. B-1 토마토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마토는 R이 큰 게 나왔어. B-2. 그럼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뭘 키우고 싶어요? 똑같은 맛이에요? 맛은 거의 비슷한데 크기가 좀 다르죠. 이건 굉장히 작은 열매가 열리고, 이건 큰 열매가 열려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큰 거. 이제는 동일한 생각인가요? 나는 좀 희소성을 위해서 작은 걸 키울 건가요?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건 또 키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뭘 해? 이런 식으로 계속 뭘 하는 거야? 선별을 하는 거지, 선별. 새로운 걸 뽑아내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원하는 것도 뽑아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런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방법이. 자, 첫 번째 방법.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리육종이라고 해요. 분리육종. 분리육종의 핵심이 뭐냐면, 선별한다라는 거야, 선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지. 뭔가 내가 원하는 토마토가 있으면, 원하는 작물이 있으면 그것만 뽑아내서 다시 키우는 거죠. 여기서 씨를 추출해서, 종자를 추출해서 다시 키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분류를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또 뽑아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 좋아요. 내가 원하는 품종의 작물만 비싼 애들이 계속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유전적 특성을 내가 원하는 특성만 따로 추려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원하는 것만 뽑아내서 키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야생벼 있잖아요. 야생벼를 먹진 않죠. 별이요? 지금의 벼. 어. 쌀. 우리가 먹고 있는 쌀도 원래 야생벼가 있었을 때 이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가지고 이걸 또 키워서 그 중에 또 선별을 해서 또 선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 작업을 거치는 거죠. 계속해서 선별을 하다 보면 결국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내가 원하는 품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그러니까 육종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뭔가를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추려내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기르는 게 육종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이렇게 뽑아내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리육종에 뭐가 있겠어? 분리육종은 어떤 게 있을까? 예를 생각해. 과연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몰릴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얘는 크기가 커. 마스터 여러 개 없어. 얘는 크기는 작아. 되게 맛있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좀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선별 작업이 좀 중요한 거죠. 선별을 되게 잘해야 된다는 중요점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이제 두 번째 방법. 전통적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분리육종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냐? 이제 이런 거. 방금 얘기했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이번엔 보라색. 이번에 뭘 키워볼까? 포도? 그래, 초록색 포도가 있으니까. 자, 포도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포도가 하나 있어요. 자, A. 포도. 이 A 포도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크기가 작아. 크기는 작아요. 크기는 작은데, 굉장히 맛있어. 맛있음. 근데, 어떠냐면, 병충해에 약해. 병충해에 취약하죠. 되게 아픈 애야. 이런 특성 갖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건 청포도입니다. 오, 좀 안 잡아. 자, B
빔. 얘는 크기가 커요. 크기는 크다. 근데 맛이 없어. 막 포도가 어느 정도 신맛이 나면 이게 산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술로 담가도 굉장히 괜찮단 말이야. 근데 이건 어느 정도 맛이 없냐면 먹으면 바로 인상 찡그려 뱉을 정도로 맛이 없어. 더럽게 맛이 없는 거지. 근데 얘 또 어떤 게냐? 병충해 강해. 병충해에 강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농장주라면 뭘 키우고 싶겠어? 농장 주인이요? 농장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뭘 키울래요? 크기는 작지만 맛있고 병충해 취약한 이걸 키울래요. 그러니까 크기 어느 정도로 작냐면 여러분 포도알에 요구한다고 할 때 일반적인 포도알 이 정도 크기면 여기 포도알 이만한 거야. 안 사.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뭘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더럽게 맛이 없다니까. 이거 팔면 무조건 손해야. 아무도 안 사 먹어. 포도 안 키워. 안 키워.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 언제나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몰릴 수가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럴 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두 개의 포도가 있으면 포도가 두 개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 합쳐요. 교배를 합니다. 교배란 무슨 이름일까요? 몰라요. 자, 교배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이런 식이 생기는 거지. 자, 어떤 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크기가 커. 크기는 크고 맛없는 거. 맛도 없어. 맛없는 거. 두 번째, 크기가 작아. 근데 얘는 맛도 없어. 크기가 작은데 맛도 없어. 세 번째 포도는 크기가 커. 그리고 맛있어. 그리고 네 번째 포도는 크기가 역시 작아. 근데 맛있어. 그럼 여러분은 뭐 키울래요, 이제? 병충해는요? 아, 병충해? 그래. 병, 강해. 이거, 병, 강해. 이거는 병이 약해. 이것도 병에 약해. 그 다음, 그럼 뭐 키우겠어요? 이 중에 이제 고르는 거지. 세 번째. 이게 그나마 제일 무난하겠죠. 근데 이게 키우면 병충해 약하다 보니까 100개 지으면 90개가 죽어. 10개만 딱 남는 거야. 애매한 거지. 근데 저거밖에 안 나와요. 아니 물론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조합만 이제 해본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또 할 건 뭐야? 선별. 선별을 해서 일단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병이 약하고 크기도 작아. 지워. 얘는 크기 크고 맛없고 병충해 있어. 병충해 강해. 아까 이 자식이야. 얘는 병충해 강해. 맛이 없고 크기가 작아. 얘도 치워. 둘 중에 뭘 키우겠냐라는 거지. 그럼 아까보다 낫지. 크기가 커졌고 맛 있고 병충해가 취약한 거잖아. 그럼 너 뭐 해? 둘 또 섞어. 또 섞어요? 또 교배해. 응? 또 교배하는 거지. 동양? 자, 이런 식으로 교배를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떨까? 훨씬 더, 아까는 이렇게 많이 줄였었죠.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병충해 강한 게 몰릴 거고, 맛있는 게 몰릴 거고, 크기가 큰 게 몰리겠죠. 그럼 결국에 내가 원하는 품종을 딱 뽑아낼 수가 있는 거야. 아까는 어떻게 했어? 분리 했죠. 근데 이번엔 어떻게 했어? 계속 뭘 해? 교배를 하잖아요? 교배를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품종을 뽑아내는 거야. 그게 두 번째로. 교, 자, 육종이란 말이야.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냐고요? 교배를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포도를 한번 키우면 몇 년 동안 키워야 되게요? 포도씨를 심으면 한 4년에서 5년 키워야 되거든? 4년에서 5년? 4년에서 5년을 키워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거 이제 영양생식으로 이제 가지 잘라다 심으면 1, 2년이면 포도가 나요. 근데 씨 심어가지고 그 다음 세대로 가기엔 어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리육종이나 교전육종은 전통적인 육종 방법이잖아요. 전통 육종 방법.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취약점이 있느냐? 얘네들의 단점.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육종 방법. 그러니까 취약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보기에.
오래 걸려요.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또 어떤 단점이 있어요? 버리는 게 많아요. 버리는 게 많다고? 아, 원래 어차피 얘는 안 키우는 게 상관없어. 버린다고 뭐 이렇게 얘네들이 뭐 복수하러 오고 그러지 않아요. 나무 이렇게 내 자리야 이러고 오지 않아. 복수하러 오지 않아요. 문제가 뭐가 있을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런 거야. 여기서 선별이 그나마 돼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근데 심어도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와. 그럼 그 다음에 농사 다시 해야겠지.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쉽게 얻을 수 있어? 어려워? 어려워요. 원하는 품종을 얻기가 힘들어. 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 취약점. 자, 힌트를 하나 줄게요. 얘네는 다 아까 뭐였지? 토마토였죠. 얘네는 다 뭐였어? 포도였지. 힌트는 이거야. 사과랑 배랑 섞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과랑 배랑 섞을 수 있어? 안 되지. 아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러분 파란색 장미 본 적 있어? 아니요. 왜 파란색 장미가 없어요? 배웠는데. 왜 파란색 장미가 없을까? 배웠어. 아, 배우셨어요? 그럼 설명할 수 있어요. 유정이 파란색 장미가 없어요. 아, 알아요. 왜, 왜? 그 유전자에 빨강이랑 하얀 노랑이랑 노랑 아니 근데 파란 건 없어요. 그렇지. 색소 발현자들이면 파랑이 네. 없죠. 그래서 절대 장미는 파란색을 없어요. 그럼 파란색 장미는 절대 불가능한 걸까? 그거 하는데 막 줄기 반으로 해야 하고 막. 아,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밑에다가 물감을 넣는 거예요. 아, 그거는 물감 넣어서 파란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흰색 장미를 파란 물감 안에 넣어놓으면 이게 파란 물육수에서 파랗게 바뀌어요. 그거 말고 뭐 그거 하면 무지개 장미 만들 수 있어. 꽃잎마다 색깔이 다 달라. 그거 색안경을 껴요. 제발 우리 이러지 말자. 파란색 장미를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요. 파란 장미 만들 수 있습니다. 있어요? 현대의 육종 방법을 쓰면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취약점이 뭐냐면 동일종의 특성만 나타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배가 동종끼리밖에 안 되고 선별을 해봤더니 동일 종에서만 선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배 안 되지. 그쵸? 사과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배를 한 덕분에 이제 뭔가를 얻어내서 전국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그게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지만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렸고 원하는 풍경을 얻으려면 이거 했는데 안 나오면서 다시 해야 돼. 뭐 모일 때까지 크기 크고 맛있고 병충해 있는 거 병충 강한 거 모일 때까지 다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되게 복잡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 있는데 99% 완벽한데 나머지 1%가 부족해. 그럼 이 1%를 여기 넣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매번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씨를 몇백 개를 심어가지고 그 중에 100으로 딱 모인 걸 찾아. 근데 예를 들어 1 넣었는데 10이 빠져버렸어. 애들 이런 거지. 내가 여기다 뭐만 넣으면 돼? 맛만 넣으면 돼. 맛있는 거 넣으면 되잖아. 네. 맛을 넣었더니 병충해가 빠져버렸어. 말짱 황이잖아.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저는 유중 방법은 한계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한계를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쓰는 방법. 이제 유전공학이라는 거예요. 유전공학. 뭘 하기 시작해? 유전자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유전자를 건드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돌연변이. 얘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하나는 돌연변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GM이라고 하죠. GM. GM이나 GMO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돌연변이는 뭐고 유전자 재조합은 뭐냐? 요거부터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돌연변이 뭐야? 여러분 배운 지식에 의하여 돌연변이란 건 뭐예요? 없던 뭐야? 없던 그게...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네, 자기가 나타나는 거 그거 그거는 우성열성이고 왜? 돌연변이 뭐예요? 그러면은 없던 거가 갑자기 그래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났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유전이 돼요. 그렇지.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유전된 이게 돌연변이잖아요. 이게 개체 변이와 돌연변이의 차이였죠. 네. 그렇지? 그죠? 그렇죠? 배웠죠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중3 때 나온 건데. 기억이 안 나. 자, 아무튼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돌연변이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방법. 돌연변이에 의해서 육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내가 원하네. 이건 이제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 포워드랑 리벤지는 아니고 리벤지 복수잖아. 뒤로 가는 게 있는데 용어가 같이 생각이 안 나. 용어가 생각이 안 나. 무튼 돌연변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인위적으로 화학물질 넣거나 화학물질이나 아니면 방사선을 쬐줌으로써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을 쬐어줌으로써 인위적으로 돌연변이 일으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병증에 취약하잖아.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총을 빵빵 쏴. 광선총을 쏩니다. 강해져라 강해져라 자라나라 머리머리 딱 한단 말이야. 그럼 머리가 나기 시작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대머리야 대머리. 자라나라 머리머리 어떻게 광선총을 핑핑 쏘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하면 세포가 죽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죠. 아무튼 그래서 어디에다가 쏘는 거야? 세포 내에 있는 어디를 건드려? DNA를 건드려. DNA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게 있어요. DNA 위에는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를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뭘 해? 인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 근데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돌연변이 일으키는. 그리고 원하는 품종을 얻기가 힘들었잖아. 이거는 직접 내가 원하는 유전자의 위치만 알면 거기만 때리면 되니까 다른 데는 건들 필요 없잖아요. 좀 더 손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특성이 있어요. 두 번째 자 GMO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라는 거지. 유전자 재조합은 대체 뭡니까? 라는 건데 이런 여러분 책에 보면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6종 방법이 나와 있어요. 밑에 보면은 자료 분석에 나와 있죠. 거기는 보통 뭘 써? 플라스미드. 그 아그로박테리움이라는 게 있어. 아그로박테리움. 얘가 뭐냐면 세균이야. 세균.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 쓸 때는 세균이란 뭔가 아그로박테리움이라고 이게 세균을 쓰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거 쓰냐면 곰팡이. 환자에게 곰팡이 중에서 효모 있잖아요. 효모.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곰팡이 등을 이용을 해서 얘 보면 이제 지가 갖고 있는 얘 원핵세포니까 아그로박테리움은 지꺼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원형으로 생긴 여분의 DNA를 저장하는 플라스미드라는 게 있어. 이게 플라스미드. 이 플라스미드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밖으로 뺍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미드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플라스미드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일부를 어떻게 하냐? 절단을 시켜. 제한효소를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이건 이제 그 유전자 서열 있잖아요.
자, 절단을 해서 제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공간이 비죠. 그럼 이제 여기다 뭘 넣느냐?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여기다 삽입하는 거야. 유전자를 삽입을 해줘. 삽입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아그로박테리움 내에 있던 플라스미디가 어떤 모양이 됐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DNA가 딱 삽입돼.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어떻게 집어넣어?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내가 원하는 식물체나 동물체 이걸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증식을 시켜요. 얘를 증식을 시켜. 그래가지고 이 플라스미드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식물체의 DNA에 어떤 식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식물체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콕 찔러 넣는 거야. 들어가라. 삽입을 시켜줘. 삽입.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플라스미드가 무슨 일을 하냐면 얘가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여기 안에 있는 이 DNA 사이에 끼워 넣어버려. 끼워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동 얘가 울린 거 아니지? 갑자기 윙 소리가 들려서 내가 분명 아까 비행기 모드를 해놓은 것 같은데 갑자기 마음이 얘 울리면 떨리면 또 마음이 그렇단 말이야. 삽입을 다 시켜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여기에 이제 DNA가 들어가는 거야. 자, DNA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유전자가 들어간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얘는 어떻게 돼? 유전자로 새로 재조합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원래 이 식물체는 색깔, 그러니까 색소 유전자가 빨강이나 노랑이나 초록밖에, 아, 초록? 하얀? 이런 것밖에 없었어. 장미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집어 넣었어. 집어 넣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새로운 파란색 색소를 만드는 그 유전자를 여기 끼워 넣는 거야. 그럼 이제 얘는 뭐도 만들어? 파란색의 꽃을 만드는 그런 식물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키워?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유용 유전자가 도입된 식물세포를 배양시켜요. 이걸 켈러스라고 하는데, 켈러스. 켈러스를 증식을 시키면 이게 이제 분화를 일으켜서 식물체로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식물. 이러한 걸 만들어내는 거죠. 식물체가 딴 하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짠 하고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GMO가 되는 거지. 이게 유전자 재조합, 생명체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럼 유전자 재조합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 내가 원하는 유용 유전자를 바로 직접 꽂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분명히 아까 전통적인 의존 방법의 취약점이 동일 종의 특성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른 종의 있는 것까지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야. 굉장히 식물체로서는 유리한 거지. 이 외에도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수박 있잖아, 수박. 여러분이 먹고 있는 수박이 그냥 단순히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올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수박은 절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 그 육종을 하는 그 종묘사. 종묘사가 뭐냐면 묘목파인데. 여러분이 이제 식물을 심으면 우리 농부들은 절대 씨를 사지 않아요. 씨 사면 손해가 막심하거든. 물론 씨를 사는 경우도 있어요. 파종을 직접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대체로는 어떻게 하냐면 종묘사에서 그 묘목을 사 묘목을 묘를 사와요. 그래서 이걸 그냥 심거든. 그러니까 정 이게 모판 아 그 자꾸 이제 딴이에요. 그 벼 심을 때 벼는 집합법이 있고 이양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을 하기 전에 묘를 먼저 키워요. 육묘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식이라고 해서 직접 식물체를 심으면 여기는 자라나는 건데 묘목 만들 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묘목을 만드냐면 그 여러분 무추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무추? 네. 무추가 뭐예요? 밑에는 무고 위에는 배추. 밑에는 무고 위에는 배추인데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냐면 땅이 있으면 무씨를 심고 배추씨를 심어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싹이 난단 말이죠.
이게 쌀이나 무나 배추나 비슷비슷해서 얘가 무고 얘가 배추라고 합시다. 그럼 무는 어디서 자라? 뿌리에서 자라는 거죠. 배추는 어디서 자라? 위에서 자라잖아. 여기 무 이제 뿌리 부분, 여기 배추 윗부분 쓱 쓱 잘라내는 거야. 그 두 개를 어떻게 해? 접붙이기래. 접붙이기 붙어요? 이걸 좀 키운 다음에 여기 아래 밑동이랑 여기 윗부동을 붙여. 그리고 테이프로 감아. 그리고 그늘망을 좀 씌워놔. 그냥 해두면 말라 뒤져버리거든. 말라 죽거든. 그래서 이제 접붙이기를 해서 키우면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에는 무가 열리고 위에는 배추가 열리게 돼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만들면 무는 잘 안 크고요, 배추만 잘 큽니다. 토마토와 감자를 같이 붙인 포메토, 포메이도, 혹은 우리 교수님은 토감이라고 하시답니다만 우리 교수님은 토감이래. 아무래도 어감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토감하면 감토한 것 같아. 나도 토감이라고 외웠는데. 아, 토감이라고 외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무추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명칭이 그냥 무랑 배추니까 그게 붙이는데, 그러니까 포메이도, 포마토, 약간 포마토는 말 포테이토와 토마토의 합성어잖아. 그래서 우리 국내용으로 쓸 때는 토마토와 감자이기 때문에 그냥 앞을 짰다가 포감 감 감마토함 이상 감마토 감마토함 이상 감자토함 이상 그냥 토감이라고 불러요. 하면은 실제로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감자 그 여러분들 알감자 요만한 거 요만한 알감자 두세 개 열리고요 귀에 토마토 열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접붙이면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 근데 수박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병충해 좀 강한 이런 묘를 붙여가지고 키운단 말이야. 박과작물이잖아 수박이. 그래서 이제 수박 옛날 수박은 어땠냐면 이 계량을 하기 전에 수박 같은 경우는 껍질이 되게 얇았어요. 지금 수박은 껍질이 두껍잖아. 껍질이 얇아. 대신 수박이 이만해. 이만한 수박이에요. 그래서 박이랑 접붙이기라는 거. 박은 크거든. 여러분 박이라고 해서 표주박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표주박 이거 아니야. 박은 이따만합니다. 박 커요. 그 흥분 얼굴에 나오는 박 있잖아. 이따만한 박 그렇게 열려. 진짜 열려요? 어 진짜 큰 박은 이렇게 열려. 그래서 수박 같은 경우는 근데 박의 껍질이 되게 두꺼워요. 원래 박은 속은 긁고 이제 삶아서 그 속을 긁어서 먹는 거거든요. 껍데기는 박 그 바가지 만들고 원래 보통 이런 정도 때문에. 근데 수박 같은 경우는 껍질이 두꺼워진 거지. 계량에 의해 탄생하는 거야. 대신 크기는 커졌지. 최근에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건 이 수박의 껍질을 좀 얇게 만들고 이 빨간색 부분을 좀 늘리는 방안으로 지금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 6종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유전자 재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얘 같은 경우는 뭐도 가능하냐면 동물체에 있는 거 식물체에 끼워 넣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기능성 식물을 만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그 버섯 중에서 그 학교 다닐 때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발표한 그 논문 뭐냐 주제인데 그 버섯 중에서 그 발광 버섯이죠. 발광 버섯 먹으면 발광을 하는 게 아니라 빛을 내는 버섯. 응? 해파리 그 발광 해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발광시킨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식물체에 도입을 해. 그럼 식물에서 빛이 납니다. 이런 걸 도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필요가 없는 거지. 이 식물을 심어두면 밤에는 거기가 밝아. 가로등을 없애는 방법. 가로등을 없애는 방법. 이렇게 좀 연구를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요즘에 그, 밥 보면은, 요즘에 이제 쌀 소비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기능성 쌀이 많이 나오면서, 옛날에는 흰 쌀이랑 검은 쌀이 다였어. 검은 쌀. 우리 흑미라고 하는 검은 쌀 밥,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요즘에는 쌀도 컬러풀합니다. 초록색 쌀부터 시작해요. 초록색, 빨강색, 노란색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특히 현미 같은 경우에 이제 베타카로틴 비타민 B라고 하는 게 많이 함유돼. 이걸 일부러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연구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내가 그냥 그걸 갖고 와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철분이죠. 철분을 많이 저장시켰습니다. 전분 속에서 철분을 저장시키는 피틴이었나? 피틴 무슨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있으면 철분을 많이 저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밥을 먹으면 바로 철분 흡수가 되겠군. 그러니까 철분 이런 그 약을 따로 먹지 않아도. 그래서 임산부나 이런 데 굉장히 유용한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근데 단지 이제 문제는 뭐겠어? 돌연변이나 유전자 재접이 문제가 되는 건 뭘까? 유전공학을 이용하면. 뭐가 있을까요?
들어서. 여러분 자외선 많이 쬐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안 좋아요. 자외선 많이 쬐면 몸에 안 좋죠. 그 요즘에 연어 많이 팔잖아. 연어. 연어도 어떤 연어냐면 왜 갑자기 연어가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는 걸까? 연어의 개체 수가 늘었을까요? 그런 걸까? 아, 됐어요. 연어를 어떻게 했냐면 개량을 시켰어. 유전자를 개량시킨 거야. 유전자 제조를 시켰는데 연어 일반 연어의 몸뚱아리가 작으면 3배에 이릅니다. 이따가 연어가. 그러니까 살이 많겠지. 그래서 그걸 냉동시켜서 파는 거야. 이 GMO라고 하는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그나마 가축의 사료라든가 이런 데는 써먹고 있어요. 근데 유럽은 여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입니다. 아직 그 위험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거지. 기가시간. 그러다 보니까 기술개발 시간이 나왔을 거야. 아마 나중에 보면 사회시간도 나올걸? 안전성이 안전성이 좋지 않아.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뒤에 뭐 나오냐면 식품 안전성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어떤 주제야? 육종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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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입장이거든요. 뒤에 가면 생물 다양성 나올 거야. 한 페이지 넘기면 거기는 육종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 식품 안전성 있죠. 거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GMO 들어가 있어. 한쪽은 해라 다른 한쪽은 하지 마라 이거야.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융합과학이 좀 이런 식으로 좀 짜여져 있어. 쓰잘데기 없다는 것만 모아놨다는 거. 아니지. 그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하되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뭐 해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라고 해서 종자음행 이런 거 개발해라라는 거지. 분명히 육종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어요. 안 그랬으면, 육종 안 했으면 아직까지도 생산량을 굉장히 적었을 거야. 엄청 생산이 적었겠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좀 더 키우기 쉬운 방법, 키우기 간편한 방법으로 이제 계속 연구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거나 현대적인 이런 육종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 과하면, 그러니까 과하면 부족한 이만 못하다고.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 갑자기 그 말 생각이 났어. 넘치지 못한다가 아니라 부족. 많은 것이 독이 된다. 그래, 뭐 아무튼 넘치는 게 부족한 게 낫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써먹을 거 써먹고. 그렇다고 우리가 과학이 발전 안 했어. 과학이 너무 발전함에 따라서 뭐 신의 영역을 침범을 한다, 과학의 발전이 뭐 환경 파괴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 과하게 써서 그런 거고. 만약에 과학이 발전 안 했어. 아직도 돌도끼 들고 이렇게 멧돼지 잡고 다녔을까? 응? 그러지. 수희가 점심 배고프다고 멧돼지 사냥 가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나는 이제 나는 힘이 없으니까 수희가 이제 가라. 에? 수희가 막 이제 멧돼지. 너는 혼자 할 수 있잖아. 시키고. 해. 수희가 나 시키고 나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나는 피 지배계층이니까 지배계층의 말을 따라서 멧돼지 잡고 다니고 이랬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런 거지.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그리고 연구도 되게 많이 되고 있고 이제 학문으로 또 이 육종학이라는 게 따로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운단 말이에요. 뭐 여기서 여기 아그로박테리움 썼는데 펀자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효모스는 어떻게 되느냐 되게 복잡해요. 효소는 뭘 쓸 거냐, 이 제한에서 뭐 쓰고 다시 붙일 때 뭐 쓸 거냐, 몇 대면서를 자를 거냐, 그 다음에 이거 유전자 어떻게 찾을 거냐, 이런 게 그냥 겁나 복잡해요. 배우고 싶으면 대학 가서 배우세요. 그래서 육종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밑에 저기 개념 확인 문제 있잖아요. 두 분은 거기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풀었지. 오늘 끝난 건가요? 뭘 벌써 끝내려고 그래. 쉬었다가 다른 거 할 건데. 저 너무 쉬어야 돼요. 웃기지 마. 말도 안 돼. 실수를 이걸 뭐더라? 비료? 비료